방송을 보니까 또 무슨 이낙연 씨, 이재명 씨뭐 이렇게 선거하는 사람들 또 있나 봐요, 뭐가. 그래서 잠깐 그두 사람의 두 사람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표가 후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 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이낙연 씨 먼저 볼게요. 제가 카드 섞어서 항상 카트 할때 가운데 이 공간은 제가 카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왼쪽으로 밀어서 놔요. 어떤 사람이 카드를 섞어서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식으로 말을 했는데 화가 너무 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 리딩은. 제가 마술사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다 꺼놓고, 다 섞어놓고, 카드 다 뽑아놓고 해도 돼요. 항상. 그럼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죠. 내가 막 그냥 뽑아서 내가 원하는 카드 짝짝짝 뽑아놓고 했는지도. 그리고 카트 하기 전에 전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게 만드네요, 진짜. 최근에 굉장히 혈투 비슷하게, 결투 비슷하게 막 이렇게 대담하게 막 밀어붙였죠.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씨가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 생각에. 그리고 미래가 그 바람에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추미애 장관이 나를, 전 장관이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지? 이러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사람은 이번 선거로 해서 다시 보이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좋은 면이 많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를 않았었어요. 탄핵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경솔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서 정말 싫어했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남 협적질하고 꼭 이렇게 속이고 뭐 뒤에서 이런 그런 짓거리를 못하는 성질인 거예요. 그런데 또좀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 되게 상하게 돼요. 아마도 추미애 전 장관한테서 공격을 많이 당하게 돼요. 또다시.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요. 이분은 대장동 일을 그만 떨궈야 돼요. 왜? 이 일을 자꾸 들춰봐야 도움이 되질 않아요. 민주당에 그냥 해만 될 뿐이지 이낙연 씨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내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윤석열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우리 쪽으로 올 일이 없다라고 자기가 말했어요. 지 입으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낙연 씨한테로 가지를 않아요. 뺏어오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차라리 추미애를 밀겠죠. 그렇게 되면 표만 다 갈라지는 거예요. 민주당의 해가 다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네요. 그래서 싸움을 또 하게 돼요. 막 상처를 많이 입게 돼요. 그리고 그 바람에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져요. 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이 위치에 만족을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 그래서 아마도 돈 손해만 엄청나게 보고, 엄청나게 깨지고, 또 상처만 또 있게 돼요.
다음 카드를 한번 볼까요? 뭔지? 이거는 또 다른 여자 카드인데, Queen of Wands. 아, 이 사람은. 아, 아니에요. 이게. 이분은 대장동 얘기를 그냥 털어내. 왜? 야당 쪽에서 어차피 들쑤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씨가 들쑤셔야 되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에게도 안 되고, 민주당에게도 안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만약에 야당이 되고 나면, 이낙연 씨는 팽당해요. 끝나요. 정치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돼버려요. 끝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자기가 더 정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재명 씨 리딩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짧게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뉴스가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이재명 씨 리딩이에요. 아직까지 몇달 남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또 생기면 또 보이겠죠.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 선거 계획을 홍준표, 윤석열 씨도 그렇고, 유승민 씨는 야당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대통령 돼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유승민 씨밖에 없어요. 홍준표 씨는 아무리 자기가 지금 아닌 척을 해도 저 옆에내가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때깔 벗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해 보이고 이래서 20대들이 좋아한다 생각하지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이거 먼저 읽고서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재명 씨가 한 단계 지금 거쳐갔죠. 이게 나왔지? 이거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메이비예요. 메이비. 어쩌면은 메이비. 반반. 그런데 다른 카드들은 괜찮아요. 조심은 해야 돼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일은 있네요. 3 of Cups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클로리파잉 카드 하나 뽑아야 돼요. 지금 이게 하이로판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와준다는 것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죠.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일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건 안 하건 그걸 떠나서 야당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 대통령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전 대통령이 될 거니까. 자기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냥 떨어졌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카드예요. 결과가. 근데 지가 떨어진 거거든요. Clarify Hierophant. 지금 한 단계,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갈등을 이겨내고, 현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던져놓고 나서, 이제 법적인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골치가 아프긴 해요. 하지만 크게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고, 아마도, 이 이낙연 씨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이두 사람이.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든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행동에 옮기게 돼요. 뭔가 실행하고,
뭔가를 옮기게 돼요. 어쩌면은 그 법적인 문제를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고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 이 사람은 홍준표이든지 킹 오브 소울스. 홍준표이거나 이낙연 씨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때 이 카드가 이낙연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과거에 이 사람하고 싸웠었잖아. 경선에서 막 부딪히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씻어내보낼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용서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화해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화해를, 이걸 봐서도 그렇고, 두 사람이 좀 화해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두 개가 다 나왔는데, 이것도 한장더 나왔고, 굉장히 적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지만, 아마도 굉장히 좋은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 거는 나왔어요.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이거는 켈틱 플러스를 한게 아니고, 그냥 픽업 카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의 키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사실은 둘 다, 뭐, 튜어맨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나이가 좀더 적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이재명으로 하고 이 사람을 이낙연 씨로 해서 뽑아볼게요. 지금 둘 다, 자세는 오른쪽으로, 지금 제가 보는 방향에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이쪽으로 놔야 돼요. 키퍼는 테로하고 달라요, 또. 한국에서는 막들 읽던데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방향도 다 다르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는 방법이 다 있어요. 코트십. 이거는 이재명 씨예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에요. 그런데 큰 변화가 오는 건 나와요. 이 사람이 좋은 일들도 많지만 나중에 가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낙연 씨 거를 볼게요. 뭔가 비밀이 드러난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떤 큰 변화가 온다든지. 이제 이낙연 씨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볼게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까? 체인지, 변화가 오고 있고,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있죠, 이 사람에게도. 키퍼 카드, 이게 지금 하나 저절로 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역시 굉장히 힘든, 어쩌면은, 이게, 보세요. 지연이가 뭐예요? 그림 보면.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있고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 카드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큰 변화가 오는데 아마도 어쩌면은, 국회의원을 관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고, 국회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도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분이, 불복을 할까, 안 할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읽어 드릴게요. 가까워지면.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보기보다 고집이 되게 센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추한 모습만 보이게 돼요. 결국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은 신사답지가 못하다고 생각들을 하나 봐요. 여기까지 두 사람의 이낙연 씨, 이재명 씨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